자,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5원이 있다. 여기 지름이래요. 이때 지름 A1, B1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C1이라고 하겠대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요 점에 의해서 이 6이라는 변이었겠죠. A1, B1은 지름이니까 2대1로 나눴다는 거는 이게 4면 이게 2다. 이런 얘기잖아요. 자, 여기서 A1, C1의 중점을 지나고 수직인 직선이 원과 만난 점을 D1, E1. 그다음 요 점이 중점이고 또 수직인 거를 그었을 때 F1, G1이라고 하겠다. 그럼 일단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지 이제 정해져요. 얘는 지금 이 아이가 대각선 교점인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마름모가 되겠죠. 자, 그때 이제 요렇게 생겨지는 이 면적을 색칠을 해놨고요. 같은 방법으로 이 내접한 원을 그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나간다. 그때 마지막에 RN까지 갔을 때 그럼 굉장히 많은 애들이 나와 있겠죠. 여기서 막 색칠돼 있고요. 그 아이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했네. 그럼 뭐야? 같은 시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등비급수 문제가 되는 거고요. 그럼 등비급수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죠. S1 구해주시고 R 구해주시면 되겠네요. 자, S5는 이 그림에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. 자, 구해볼게요. 일단은 저렇게 나머지 넓이를 구하려면은 마름모랑 원만 구하셔서 빼시면 되죠.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마름모를 구하려면 대각선 두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길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다는 거죠. 근데 D1, E1이 지금 원의 현이란 말이야. 원의 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거든요. 근데 내려져 있네요. 그럼 이등분 됐을 거거든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끄죠. 반지름이 3이 됐으니까 이 길이 3일 테고요. 그럼 여기도 3일 건데 요 길이는 그럼 1이 된다는 얘기네. 그럼 이 길이 구해진 걸 피타고라스로 풀잖아요. 현의 길이는. 그럼 뭐야? 여기는 2루트 2가 되는 건 거죠. 루트 8이라고 표기해 볼게요. 어차피 원 넓이 구할 거라서. 아니다, 2루트 2라고 합시다. 자, 2루트 2가 됐고요.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넓이는 구해지네. 사각형 D1, A1, E1, C1의 넓이는 4루트 2겠죠. 요 변의 길이는 거기다 4 곱하고 2분의 1 하는 거니까 결국은 8루트 2 이렇게 됐을 거고. 자, 원넓이 구해야 되네. 원넓이는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 우리가 수선을 이 접점에다가 내리면 나오게 되죠. 그럼 뭐야? 이 삼각형에서 소 쓰는 거야, 소. 지금 얘네 두개 곱한 거랑 얘네 두개 곱한 게 같아야 되죠. 그럼 뭐야? 얘는 지금 2라는 걸 알고 있고요. 얘는 2루트라는 걸 알고 있고, 얘는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네. 뭐야? 얘는 2고 2루트 3이니까 2루트 3 되는 거네. 2루트 2. 8 더하기 4니까요. 그럼 뭐야? 이 아이를 R1이라고 했다 치면은 2 곱하기 루트 2는 2루트 3 곱하기 R1이 된다는 얘기고, 여기서 R1은 2루트 3분의 4루트 2니까 약분해 보시면은 3분의 2루트 6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원넓이는 뭐가 되냐? 자, 원첫 번째 넓이라 할게요. 원첫 번째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분의 24파이가 돼서 얘는 3분의 8파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.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첫 번째 요 면적이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면적이 8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면적 가볼게요. 두 번째 면적도 이건 나와 있는데 얘가 안 나와 있죠. 똑같은 방법 쓰는 거야.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죠, 이번에는. 그럼 여기가 3일 거고요.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도 1이겠죠.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겠죠. 여기가 2였으니까요. 그럼 뭐야? 요 길이 2란 얘기네. 2. 그럼 이 길이는 뭔데? 루트 5다. 아, 그러면은 사각형 F1, B1, G1, C1은 루트 5에다가 2루트 5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나누는 셈이니까 결국 2루트 5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원 넓이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부터 구해보시면 또 요거 써야 되겠죠. 이거 써보시면은 얘네 두개 곱한 거 얘네 두개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얘는 1이죠. 얘는 1인 거 알고 얘는 루트인 거 방금 알았고요. 루트 5를 좀요 안쪽에 쓸게요. 얘 루트 5인 거 알았고요.
그럼 F1, B1은 루트 6이겠네. 피타고라스 쓰시면은. 그럼 쌤이 요 아이를 R2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, 여기서 어떤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냐? 소 쓰시면 루트 5는 R2 곱하기 루트 6이어야 돼요. 그 R2는 루트 6분의 루트 5란 얘기죠. 자, 유리 완화할게요. 어차피 1이라서. 그 원 넓이 두 번째는 원 투의 넓이는 6분의 5파이가 되는 건 거야. 그럼 뭐야? 요 부분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마이너스 6분의 5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얘네 두개 더한 게 S1이겠네. 그럼 S1 같은 경우는 8루트 2 더하기 2루트 5, 그 다음에 얘네 두개 통분해서 지금 계산해 보시면 6분의 16이니까 21파 이렇게 되나요? 그럼 통분된, 아, 약분되니까 약분해 보시면은 2분의 7파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공비죠, 공비. 공비를 구해 보시려면은 지금 두 번째 진행된 거에서 구할 수 있어요. 일단 이첫 번째 원이 있었고요. 여기서 S1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여기서도 발생하고 여기서도 발생하는 거죠.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아이한테도 공비도 존재하고 이 아이한테도 공비가 존재해요. 그두 공비를 더 하셔야 정확한 공비가 나오는 겁니다. 따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요. 그럼 뭐야? 두개더 해보시면은, 아, 공비 찾아보시면은 이 원과 첫 번째 원의 비는요, 오 원과 첫 번째 원의 비는요, 반지름 비 쓰시면 되죠. 3대 이원 반지름 우리 아까 구해놨거든요. 3분의 2루트 6이라고. 3분의 2루트 6. 그럼 넓이 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? 넓이 비 같은 경우는 9대 3분의, 아, 9분의 24 이렇게 되겠죠. 그럼 3으로 약분되면은 3대 9분의 8 이렇게 될 거고요. 그럼 1대 27분의 8. 그러니까 27분의 8만큼 줄어든 넓이가 나오는 거죠. 그럼 여기서 일단은 27분의 8이라는 공비가 존재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5원과 2번 원의 넓이 비는 3대, 아까 루트 6분의 루트 5였죠. 그럼 여기서 넓이 비를 구해 보시면 9대 6분의 5가 될 거고요. 그럼 얘는 뭐 약분이 안 되니까 1대 5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뭐야? 얘가 공비인 건 거야. 여기서는 54분의 5만큼 줄어진 비가 또 존재하는 거죠. 그럼 뭐야? 얘네 두 개가 더한 만큼 늘어나는 거네, 점점. 그럼 뭐야? 27분의 8 더하기 54분의 5. 이게 계속 이어지는 넓이의 공비가 되는 건 거죠. 어머. 그럼 얘는 통분시켜 보시면요, 54분의 16 더하기 오니까 21이 될 거고요. 얘는 3으로 약분해 보시면은 18분의 7 이렇게 되겠네. 18분의 7이 공비고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생긴 거죠. 그럼 급수의 합은요, 급수의 합은 시그마가 아니라 리미트죠. n이 무한대로 갈때 SNN 넓이 합은 1-18분의 7분의 8루트 2, 2루트 5, 마이너스 2분의 7파이. 이거 계산하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. 다시 한번 해보세요.